안녕하세요, 돼지파시입니다. 오늘은 또 탄천이죠. 지금 아는 형님께서 이제 스시 뷔페 쿠쿠 사주신 다음에 지금 탄천길 따라 집 가고 있어요. 보이시죠? 로등뷰도 있고 이런 뷰인데 이걸로 내려갈 거예요. 자, 가볼까요? 이게 지금 일단은 민용을 지금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만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떠야 문제인데 지금 느낌상 별로 안 뜰 것 같아요. 망할 괜찮아요. 집 앞에 있는 뚜껑에서 걸어왔거든요. 이목식 하나 준수한거 잡았어요.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뒷목 정의롭고 공격력 방어가 훌륭해. 이게 91%래요. 이걸 잡았고요. 지금 이제 또 가고 있죠. 이제 맵 스캔한 게 보일 텐데 한번 볼까요? 자, 어? 이거 뭐야? 뭐가 있는데? 오씨. 아, 씨, 잘못 눌렀다. 아. 오씨. 오, 민용. 10분하고, 이거 몇 분이야? 이건 10분. 둘 다 10분이네요. 잠깐 10분이면 가거든요. 잠깐만, 또 깼다. 어이씨, 민용 두 마리가 바로 있네요. 형님 밥 먹길 잘했네요, 이거. 야, 마, 야, 거기가 아니야. 돌아와, 돌아와. 응, 그래. 응, 돌아와. 돌아와. 씨, 민용이던데, 지금. 잡것들을 잡을 시간 없어? 아, 얘는 잡아야죠. 과연, 이렇지. 원래 이 걸리지. 원래 이 걸리기가 없는데, 잠시만요. 껴야 되나? 아, 뭐야? 대단해. 이를 질 리가 없죠. 네. 자, 뭐 정도면은 슈퍼볼 던지고요. 아, 민용이 지금 가는 중이라 개체를 보지 못했네요. 이게 초록색깔 뜨는 게 제가 알기로는 90% 이상이 초록색이 될 거예요. 이름에. 그렇지만 아직 개체가 높은 거는 없는데 80% 넘어 쓸만하니까요. 이렇게 잡고요. 민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? 수도 나와야 되는데. 렉이 걸려가지고 이 정도면 원래는 맞출 시간인데 타이밍이 꼬였네요. 타이밍 보고 던지는 거야. 아, 지금 사람 많네요 여기. 지금 이러려고 그런지 사람이 많아요. 민용이 아직 안 뜨네. 보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죠? 안에도 있네요. 자, 민용이 어제따라 떴는데 떴는데 아 진짜 아무튼 이거죠. 어차피 지금 걸어가니까 우와 큰 상어 없는데 이게 뭐죠? 아, 지금 미용 떠가지고 대충 잡아야죠. 일단 뭐 100%는 아니니까 그냥 일단 잡고요. 일단 잡고 높으니까 이거 바로 한 2700까지 가거든요. 이 정도면 잡았고요. 자, 좀 더 확인하고 민용이 제일 중요하죠. 지금 이제 크게 하나 더 모으면은 이제 드래곤 하나 더 뽑거든요. 망나뇽이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일단 던지고. 야, 마침 인형이 있으니까 딱 좋네요. 자전거 옆에 있네. 귀여워. 인형 개 귀엽네요. 일단은 개체가 이러니까 그냥 하이퍼볼 던지고요. 자, 반항하죠? 그럼 반항한 거 보고 타이밍. 아이고 아쉽네요. 나이스였으면 맞추는 건데 지금 들어가야 될 텐데 원래 첫 번째가 이제 원샷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거든요. 들어갔네요. 나이스. 아직도 포켓몬과 하는 사람 꽤 많네요. 생각보다. 아이고, 샷! 나이스 찍었고요. 이제 이거 하나 잡으면은 바로 캔디는 100개가 되겠네요. 다음에 수영통 한번 돌아오면은 진화는 가능하겠네요. 야씨. 역시 자전거. 자전거 안 타면 한 탄천은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최고예요. 자전거 타면 리필이 되니까 되는데. 자, 이제 갔다 왔어요. 슬슬 이제 집 갈 준비 해야 되거든요. 버스 환승을 듣기 위해서. 오늘도 5분밖에 안 걸리네요, 여기서. 조금 미용 때문에 빨리 걸어온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. 자. 아, 민용, 민용, 민용. 위로치는 언제 뜰까요? 아차. 뒤로 떴고요. 슬슬 올라갈 때가 왔는데. 민용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. 슬슬 떠야 되는데.
다시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어 뭐야 없어졌어? 에이 설마요? 여기 엄청 많네 잉어가. 몇 분 남은 거야 지금? 6분 남았네요. 충분하네요. 바로 옆인데? 어? 이거 떠야 되는데? 이 술 떠야 돼요? 뜰 시간이 됐죠? 크, 마기라스도 곧 있으면 한 마리 더 만들 수 있겠네요. 에버라스가 은근히 구하기 힘들어가지고. 뭐야 야도란이 뜬 거? 진화체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. 집에서 망령 뜨는 것부터가. 한번 던져보고 안 잡히면 버리고. 왜냐면 얘가 별거를 많이 주거든요. 엑설런트 대박. 완전 점 하나인데 엑설런트 떴죠? 근데 나왔어요. 버리고요. 민용 떴다. 자 민용 개이득. 잉어부터 잡고요. 조금 높네. 오 이거 잉어 개체값 보기 좀 재밌겠는데요. 아, 제가 망나뇽이 좋은 게 많아요. 용숨 드크도 있고 드태 폭풍도 있는데 드태 영린이 없어요. 심지어 비든 것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죠. 자 이거 잡고 제일 중요한 건 졸기. 이번에 10개 좀 많네요. 10개가 한 600 이상 되지 않는 이상 그냥 파인 팀이 나요. 600도 이제 600 이상 되면 대체를 봐야죠. 네 이걸로 갈 거예요. 그레이트도 떴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. 그럼 이쪽이 저희 집 들어간 쪽인데 이쪽에서 잉어킹이 많이 떠요. 희한하게 일단 사는 상주하는 인구도 많기도 하고요. 자 드디어 100개를 넘기겠습니다. 여기 다 갖다 팔 거거든요. 근데 개체감만 보고. 자 마기라스 아이스케이드. 자 잉어킹이 있는데 좀 오늘따라 개체가 난 IV가 높은, 아니 CP가 좀 높은 게 많이 뜨네요. 일단 지금 정류소 앞까지 거의 다 왔는데 죽자 1동 주민센터인데 지금 잉어킹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. 잉어킹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. 이거 진짜 안 뜨네요. 저번에 뜨가 진짜 기적이네요 지금 보니까. 자 나만을 하나 먹여주고 나만을 불렀어가지고 나만을 좀 드릴게요. 아, 올라왔어요. 또 민용 두 마리 깔끔하게 잡았는데 뭐야? 나나 또 먹어라 씨. 근데 개체 95% 이상째, 아 90% 이상째 없거든요 지금 아예. 아 또 그 공 굴러가는 렉. 아이고, 아 버스 안 돼 씨. 좀 버스 타겠습니다. 어, 많다잉. 어제 버스 하나 눌러주고요. 한숨 찍었죠? 아이고 찍을 뻔했네. 어? 뭐야? 아 탄정 쪽 안에 민용이 있네. 저까지 5분이면 걸어가는데 제가 일본 여행기 찍었잖아요. 일본에서 만난 친구가 데드바이 다잉라이트 하자고 해가지고 가야 돼요. 어떻게 시간 딱 맞았네요. 오자마자 버스도 바로 있고. 보여드릴까요? 가고 있어요 지금. 진짜 아깝네. 바로 있는데 네, 은근히 짧아요. 한 5분 가긴 가거든요. 근데 아 약속 있을까 가야죠. 피신 잡았고 개체 높으면 이제 바로 돌아갑니다. 진짜 바로 돌아가요. 개체 90만 넘어가면 바로 잡으러 갑니다.
있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버튼상. 그리고 민영은 팔 못하고요. 얘는 꾸지겠죠. 얘는 버튼상. 뭐야, 딱히 좋지 않네요. 그럼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안 뜨네. 걸 집에 들고 와야죠. 전 여기서 방정하겠습니다. 시청해서 감사해요. 뿅. 아, 캔디 버리는 것까지. 얘네 두 개 모르는데. 자, 그럼 여기서 판정하겠습니다. 뿅.